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그 도함수의 응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이제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까지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일변수 함수의 이제 적분까지 간단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함수가 주어지면 고개도 함수, 일변수 함수의 고개도 함수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코드를 이용해서 함수가 주어지면 어떤 구간에서의 정적분을 뭐 무리 없이 그 코드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과서에서 봐왔던 모든 함수들은 다풀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변수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의 기본이 될 이제 그레디언트에 대한 개념 또 헤시안 행렬 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극대, 극소,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임계점을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명령을 이용해서 바로 임계점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f(x)를 정의해 준 다음에 f(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서 equal 0이라고 놓고 풀어라. 그럼 임계점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임계점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계점에서의 이제 2차 도함수를 구해서 임계점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부호가 포지티브냐, 네가티브냐에 따라서 이제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을 어떻게 찾는지를 학습했죠. 그래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할 때는 먼저 임계점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임계점에서의 함수 값들과 그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전체를 리스트업 라이 쭉 나열하고 그중에 가장 큰 값이 그 구간에서의 그 함수의 최대값이고 그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우리가 이제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학부터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요 주소에서 파트 2에서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학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간단히 프리뷰를 해주면 이 3차 이게 2변수 함수면 이제 3차원 공간에서 그릴 수 있는데 f of x y가 이제 x 플러스 y 이퀄 5로 예를 들어 이걸 다시 쓰면 f of x 이퀄 x 플러스 y 마이너스 5 이런 식 그래프가 되겠죠. 이거를 3차원 이제 그래프가 3차원 그래프가 되니까 3차원 그래프는 플롯 3차원 임플리시트 플롯으로 그래서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이게 이런 평면을 의미하게 됩니다. 평면이 되죠. 그리고 2차원 벡터들을 2차원 벡터들에 대한 이제 합또 그러니까 2차원 벡터들에 대한 합또 외적 내적 이런 건 배웠었죠. 이제 벡터 함수인 경우에 이게 이제 이변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벡터 방정식. 파라미터 t가에 따라 변하는 이제 이 3차원 벡터가 그리는 그런 함수인데 시간 t가 변함에 따라서 x축, y축에서 이게 그 점들이 쭉 요렇게 움직여서 요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그 매개변수 함수의 벡터 함수의 그래프들 에 대한 설명이고 뭐 이런 것들 실습해 보시고 이제 오늘 실제 배울 내용은 이제 그 저기 파샬 드리브 다변수 함수의 이제 편도 함수 그레디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편도 함수. 자, 먼저 다변수 함수를 정의하고 파샬 드리버티브 다변수 함수의 그 x에 대한 도함수, y에 대한 도함수, g에 대한 도함수 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체인 룰.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파셜 드리버티브들을 구했으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헤시안 행렬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 또 아까 얘기했듯이 크리티컬 포인트, 그 다음에 극대 극소 판정식, 그리고 2차 형식까지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자, 편도 함수 먼저 시작하죠. x, y를 독립적으로 변하는 두 개의 변수라고 하고, g를 3의 변수라고 해서 이게 x, y 값이 정해지면 여기에 대응해서 g의 값이 정해질 때 g를 두 변수 x, y의 함수라고 표시하고 g equal f of x, y라고 씁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2변수 함수. 그래서 이제
이게 변수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다변수 함수로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이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 이 공간에서 x 공간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 곡면을 이제 이 함수 g의 그래프라고 한다. 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y가 주어지면 xy가 주어지면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이제 g값이 주어지니까 이 g값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렇게 서페이스를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 서페이스를 이 함수 g의 그래프로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g가 g 그래프 of x와 이제 x와 y의 함수라고 할 때 x의 y에 대한 편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라운드 g, 라운드 x 또는 라운드 f, 라운드 x라고 쓰고요. 이게 gx라고 표현도 씁니다. g의 x에 대한 도함수.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y는 상수로 생각하고 그냥 x만 x에 대한 도함수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of x plus h 그리고 y는 상수로 생각하고 마이너스 f of xy 그래서 y는 상수로 생각하고 over h 그래서 또 도함수를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의 정의 그대로 여기서 사용해서 구할 수 있죠. 앞에 리미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y f의 y에 대한 편도 함수 파셜 데리버티브는 g의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라운드 f 라운드 y 이런 식으로 쓰고요. fy xy로 쓰고 자 그래서 gy는 여기서 x는 상수로 생각하고 y에 대해서만 리미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of x, y plus h, minus f of x, y over h 이렇게 구하면 거의 구하는 과정은 일변수 함수 때하고 똑같죠. 여기서는 x만 지금 변수로 생각한 거고 여기서는 y만 변수로 생각한 거니까요. 그러면 각각의 데리버티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도 구할 수 있고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g equal f of x, y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곡면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곡면의 임의의 한 점 P점을 지나가면서 XG평면과 평행인 평면으로 곡면을 자르는 경우가 바로 이제 APB, APB 이런 경우죠. APB 이런 경우가 이게 X축을 따라가면서 여기 3차원 곡면에서 그 X축과의 평행인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구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데리버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다 그게 이제 x 파셜 x의 이제 y equal y1이라는 요 점에서 이제 x가 이렇게 변화감에 따라서 구해진 기울기가 x의 파셜 데리버티브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가 되고 그다음 요 경우는 이 xy 평면에서 x를 이렇게 하나의 x를 하나의 상수로 두고 그 x 값에서 y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y가 변함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구한 이 p점에 대해서 기울기 이 점이 바로 우리가 p점에 대해서의 g의 y에 대한 파셜 드리버티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셜 드리버티브를 각각 구하라 그러면 그래서 기울기가 요 라운드 G 라운드 X는 P점에서 APB의 기울기, APB의 기울기고 요 라운드 G 라운드 Y 즉 F의 Y에 대한 파셜 리스펙티브 X, X1, Y1 요 점에서는 요 점은 요 점 P에서의 C, P, D 요 요기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기울기 CPD 요 기울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은 대충 봐서 의미는 이해했죠. 요건 파셜 드리버티브 오브 G with respect to X는 Y가 이렇게 평 Y의 절단면에서 X가 변함에 따라서 만드는 기울기. 그러니까 APB의 기울기고 파셜 드리버티브 오브 G with respect to X는 요 X를 아니죠. Y는 X 요를 하나의 상수로 두고 그럼 요 평면에서 요 CPD의 기울기입니다. Y가 변함에 따라서 X를 상수로 두고 Y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깊이 만들어진 기울기인 CPD의 기울기가 바로 partial derivative with respect y at x1, y1 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이변삼수 f of xy에 xy에 대한 편도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함수를 정의해주고 f of xy를 주고 x에 대한 일개 편도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fx를 구해주고요. f of xy에 대한 x에 y에 대한 일개 편도 함수를 구하라고 디퍼런셜을 주면 이게 fy를 구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셜 데리비티브 프린트하라고 하면 바로 fx는 이렇게 y, fy는 이렇게 편도 함수를 구해줍니다. 아주 쉽죠? 명령어도 간단하죠? fx, y를 x에 대한 일개도 함수 diff, diff of f of x, y, y에 대한 일개도 함수가로 닫으면 바로 우리가 y에 대한 f, f의 y에 대한 파셜 데리비티브 x에 대한 파셜 데리비티브가 바로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편도 함수를 이제 그 이 도안 함수에 대한 또 편도 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 라운드 G 라운드 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도 함수를 구하면 우리가 이것을 2개 편도 함수가 되겠죠. X와 대해서 그다음 X에 대해서 또 라운드 G 라운드 Y를 X에 대해서 또 편도 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쓸 때 요 y가 먼저 y에 대해서 g의 y에 대한 편도 함수를 구한 거에 x에 대한 편도 함수를 구했다 그래서 g y x라고 쓰고요. 또 라운드 g 라운드 x를 y에 대해서 또 편도 함수를 한 번 더 구하면 g의 x에 대한 편도 함수를 구한 거를 y에 대해서 한 번 편도 함수를 더 구했다 그래서 g xy 또는 fxy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g의 y에 대한 편도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도 함수 한 번 더 구해주면 fy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게 노테이션입니다. 요거 네 개가 이변수함에 대한 2개 편도 함수들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n 변수 그러니까 n 개 편도 함수들도 같이 정의해서 뭐 fxx fxy xy xy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편도 함수를 여러 번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끌레로의 정리는 fxy하고 fyx가 둘 다 존재하고 또 둘 다 연속이면 이 둘이 같다는 겁니다. fxy하고 fxy가 같다는 겁니다. 둘 다 연속이고 존재해서 연속이면 그럼 우리가 연속 함수들, 그 나이스한 함수들을 생각하면 그게 도함수가 존재하고 또 x축, y축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또 도함수가 존재하고 그게 또 연속 함수고 그게 또 그 데리버티브가 파셜 데리버티브 또 구해도 그것이 또 연속 함수고 그런 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fxy, fyx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fxxy, 아까 보면 fxx, fxy, fyx, fyy로 2차 행렬을 만들면 fxy와 fyx가 같다는 소리는 원투 성분과 투원 성분이 같다는 소리가 돼서 대칭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칭 행렬이 되면 이렇게 행렬의 대각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질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제 이게 편도 함수들이 대개 존재하고 모두 연속인 경우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이 정리는 모든 고개 편도 함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고 앞으로는 우리는 이 교재에서는 또 인공지능이나 기초 수학에서는 이런 형태의 함수만 다루게 되니까 우리가 대칭 함수만 주로 다루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제 이렇게 복잡한 이변수 함수 sin x-y plus e^d-xy라는 함수에 2개 편도 함수 4개를 다 구해봐라. 그러면 fxx 두고 하고 fyy 두고 하고 fxy 두고 하고 fyx 구해라. 그러면 여기 그대로 fx에 대한 2개 편도 함수 fy에 대한 2개 편도 함수 그 다음에 fx에 대한 편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y에 대한 편도 함수 또 f의 y에 대한 편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x에 대한 편도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네 개 함수들을 구하는 셈이 됩니다. 그걸 프린트하라 시키면 fxxy는 다음과 같이 fyy는 이렇고 fxy는 이렇고 fyx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두 개가 같죠? 그렇죠? fxy와 fyx 그 이유는 fxy가 fy가 각각 존재하고 모두 연속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경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네 개가 성분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함수가 주어질 때도 이 명령을 카피하면 바로
그 실습을 할수 있는 걸 확인했죠? 구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 도함수를 이게 편도함수 한 번에 구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편도함수도 다 구하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뭐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엑스타라든지 뭐 여기다 또 x를 한번더 곱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더 복잡한 함수가 있더라도 뭐 별로 어려움 없이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함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이게 편도함수 네 개를 일단 뭐 순식간에 다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에서 복잡해 보이는 그런 다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를 찾아서 또는 다변수 함수를 찾아서 이게 편도함수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3변수 함수 같으면 다변수 함수가 몇 개죠? 그 순서가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2의 팩토리얼, 2의 3승, 8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2변수 함수는 2의 제곱이니까 4개가 됐고, 3변수 함수는 3의 제곱이니까 3xy, 3의 제곱, 9개가 되나요? 4변수 함수는 x 이렇게 순서 바꾸면 4, 16, 16개가 되나요? 자, 어쨌든 다변수 함수의 이계 편도함수를 다 구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나중에 헤시안 행렬의 아이디어를 줍니다. 자, 다음 체인론.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y가 편미분 가능하면 편도함수가 연속이고 편미분 가능이며 편도함수가 fx, fy가 연속이며 xy가 또 다른 변수 t의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이 g는 t에 관해서 미분 가능이며 다음에 성립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g, f of xy가 이렇게 있는데 xy가 또 t에 대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라운드 g, 라운드 t. 즉, t가 변하면 x가 변하고 x가 변하면 또 g가 변하고 또 t가 변하면 y도 변하고 그러고 y가 변하면 g도 변하니까 이걸 다 같이 생각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라운드 g, 라운드 t는 이 t에 대한 g의 변화 더하기 t에 대한 t가 x를 통해서 g에 미치는 영향 플러스 t가 y를 통해서 g에 미치는 영향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인 룰은 라운드 dg dt는 라운드 g 라운드 x 파셜 데리비티 곱하기 dx dt t는 하나에만 디펜드 되니까 플러스 x 라운드 g 라운드 y 곱하기 dy dt y는 t에만 디펜드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식을 성립하고 이걸 체인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G가 F of XY이고 Y가 G of X일 때, 또 Y는 G of X.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라운드 G, 라운드 X는 뭐 G, 라운드 G, 라운드 X. X는 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근데 X가 변하면 Y에 변화를 줘서 Y가 또 G에 영향을 미치니까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Y 해주고 Y에 DY, DX를 또 곱해주게 됩니다. 또 이제 G가 연속인 편도함수를 가지면서 X가 두개 변수, UV에 대한 함수고, 또 Y가 마찬가지로 UV에 대한 이제 함수이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편미분 가능이면, 라운드 G, 라운드 U는 U가 X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X가 G에 영향을 미치고, 플러스 U가 Y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Y가 G에 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라운드 G, 라운드 U는 이렇게 구하고, 라운드 G, 라운드 V는 V가 변하면, V가 X에 영향을 미쳐서 X가 라운드 G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고려해주고 곱해서 그 다음에 G가 U가 V가 변하면 Y도 변하니까 그 Y가 또 변하면 또 G가 변하니까 이 라운드 G, 라운드 Y 해준 것에 라운드 Y, 라운드 V를 곱해서 이제 라운드 우리가 원하는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합니다. 이게 체인 룰입니다. 체인 룰. 그래서 실제로 G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X는 UV에 이런 함수고 Y도 UV에 이런 함수면 라운드 G, 라운드 U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먼저 UV, ST가 다 변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해주고 여기서 UV, XY 대신에 우리가 저기 ST를 준 것은 이제 혼돈을 좀 피하기 위해서 준 거고요. 어쨌든 X를 U제곱 플러스 V제곱 Y를 두 배, EU, Y를 두 배, EU, 두배 UV, 그 다음 G를 X제곱 Y 대신에 S스퀘어 T로, S스퀘어 T, ST로 X를 T, Y를
X를 S, Y를 T로 이렇게 생각해서 해준 거죠. 그리고 X, Y로 한 거. 나중에 코딩에서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DG, DU를 어떻게 구하냐면, 데리버티브 G는 S를 X로 정해줬고, T를 Y로 정해줬죠. 그리고 이걸 U에 대해서, 그러니까 G를 U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한다. 근데 여기서 G는 이제 xy의 이제 함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simplify full 한 것은 이 답이 나왔을 때 이제 간결하게 표현해 달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dgdv는 different diff gv, 그러니까 g를 v에 대해서 함수하라고 하는 건데 g가 바로 그 xy의 함수라는 것을 정해준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명령을 주어서 구해주면 그러면 바로 이 dgdu는 다음과 같고 dgdv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형식으로 원하는 답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개변수가 있는 함수인 경우에 파셜 데리버티브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제 요령을 쓰면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그 전에 방향 도함수부터 소개할게요. u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u가 단위 벡터인 유니트 벡터를 u라고 하고 2차원 공간에서 점 AB에서 u 방향으로 f의 방향 도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제 그러니까 u 방향으로의 f의 방향도 함수. 그러니까 이게 x축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도 구할 수 있고 y축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냥 도함수가 아니라 이게 그 x축이냐 y축이냐 또는 또 다른 새로운 축이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 축을 어느 방향이냐 그런 걸 이제 u한 u2와 임의 방향을 준다면 그 방향으로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방향도 함수는 d의 그러니까 f의 u 방향으로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D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거는 리미트를 할 때, T가 0으로 갈 때, A의 T, F of A plus TU1, B plus TU2, minus F of AB over T로 이렇게 해서 리미트를 구한 걸 방향 도함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U1 방향으로, 또 U2 방향으로의 동시에 변하는 방향 도함수. 그러면 D가 1, 0일 때는, 그러면 DUAB는 FXAB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 방향으로의 그 데리버티브가 될 거고, 그다음 V가 0일 때는 FYAB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 그러니까 X 방향으로. 자, 그래서 방향도 함수를 정의했고, 그다음 X와 Y가 미분 가능함수, differential function이면 F의 임의의 단위벡터 U의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는 DU F of XY는 FX U1 플러스 FY U2.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게 도함수, 함수와 U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때, 이 F of X의 그레디언트란 F의 편도함수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로 다음과 같이, 그레디언트 F란 F의 X축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와 F의 Y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컴포넌트로 갖는 벡터를 우리가 f의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f의 파셜 데리버티브들을 다 컴포넌트로 갖는 행렬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이 그레디언트를 활용하면 그레디언트 위에 식은 방향 도함수는 요 방향 도함수는 요 그레디언트하고 유니트 벡터하고 방향 u 방향 요거의 인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구해 줄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하려면 그 유니트 벡터는 주어진 거고 우리가 그레디언트만 알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요 그레디언트는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고, 다음에 헤시아는 f의 2계 편도함수를 성분으로 갖는 행렬로 f의 요 델타의 스퀘어로 표시하는데, 요거는 2변수니까 저기 2계 편도함수들을 다 구하면 4개가 보이죠? 요걸 fxx, fxy, fyx, fyy로 표시하면, 그러면 2차 행렬이 되죠. 요거를 이제 2계 편도함수들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이제 헤시안, 요 이변수 함수의 헤시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에 2개 편도 함수들이 연속인 경우에는 fxy하고 fy가 같아지므로 이게 fxy가 fy가 같아지니까 이게 대칭 행렬이 되는 거죠. 대칭 행렬. 대칭 행렬이 되면 이게 행렬의 대각화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을 갖게 되죠. 자, 이제 이것을 n개 함수로 확장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독립병사 3개 이상인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이 위에 그레디언트와 헤시언이 똑같이 정의되고 n변수 함수인 경우에 f의 그레디언트와 헤시언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f의 그레디언트는 파셜 데리버티브들 각각 그 n개 변수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순서대로 다 구해서 나열한 게 그레디언트가 되고 n by 1 벡터가 되는 거죠. 그다음 헤시언은 그 이게 여기서 x1 이제 2개 도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2개 도이이어이 세컨 파셜 디리버티브를 다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1 1 x1 x1 여기는 x1 x2 여기는 x1 xn 이렇게 파셜 디리버티브 2개 파셜 디리버티브를 첫 번째 컬럼으로 하고 두 번째는 x1 한 다음에 x2 다음에 x2 한 다음에 x2 그다음에 여기는 xn의 x2 뭐 이런 식으로 2개 편도 함수들을 다 구하고 마지막에는 f의 xn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다시 한번 xn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식으로 그래서 노테이션을 표시하면 여기에 f(x1, x1) 여기는 f(x1, x2) 에서 x1, xn까지 쭉 나열을 해서 이렇게 만든 행렬을 헤시안이라고 합니다. 헤시안, n by n 행렬이 된 거죠. n by n 행렬이 된 거죠. 점 1, 2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앵글이 6분의 파인 단위 벡터. 그 6분의 파인 단위 벡터는 결국 코사인 6분의 파이, 사인 파인 6분의 파이다. 방향이라는 소리예요. 이때 함수 f(x,y)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뭐 쉽지 않아요? 요게 그레디언트 구한다. f(x) 정의고 요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다음에 인너 프로덕트하고 내적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적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를 유닛 벡터로 주고 f의 그레디언트 구하는 것도 f. 그레디언트 파렌테시스로 바로 구해집니다. 그다음에 f의 그레디언트와 ui의 dot 프로덕트를 구하라. 그러면 바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directional derivative of g with the point 1, 2는 바로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스퀘어루트 3 플러스 2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directional derivative가 그레디언트만 구하고 거기다 주어진 유닛 벡터와 inner product로 dot 프로덕트로 바로 구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 내적의 성질의 정의를 이용하면 이렇게 할수 있, 요거에서 내적의 성질을 이용하면 두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쓸수 있죠. 각각의 노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되게 한 세타가 항상 존재한다. 이게 코시 추하로 등식부터 우리가 증명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타가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면 요 유니트 벡터는 크기가 항상 1이니까 결국은 요 그레디언트의 노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 로쓸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세타는 그레디언트 오브 F와 U의 앵글이고 사이각이고 F의 그레디언트 방향이 점 AB에서 F의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 사이각이니까 요 F의 그레디언트 방향이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점 AB에 F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 되고 이 음의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F 방향이 바로 점 AB에 대해서 F가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 사이각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줄어들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후에 학습하게 되는 이 경사하강법이 바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디센트가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음의 그레디언트, 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가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가 줄어드는 그 방향의 키 팩터, 키 아이디어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십시오. 앞으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 음의 그레디언트 방향. 이게 여러분들이 경사하강법에서 보게 될그 코어 파트입니다. 다음 테일러 전개와 2차 전개식. 우리가 이제 1개도 함수, 2개도 함수를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함 주어진 다변수 함수에 대한 이제 F의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선형 근사와 2차 근사식 쿼드라틱 어프록시메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데, 주어진 한정 근방에서의 이제 일변수 함수일 경우에 우리가 f(x)가 f(-f)a가 이렇게 쓰여 줄수 있었으니까 요걸 풀었으면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요 x가 요 a에 굉장히 가깝다 그러면 그러면 f(x)는 f(a의) 요 기울기에 이렇게 구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일변수 함수일 때 이변수 함수까지 알면 요 이변수 함수까지 이렇게 보태면 좀더 가까워지겠죠. 3변수 함수까지 하면 더 가까워질 거고, 많은 식으로. 이런 걸 생각한 게 테일러예요. 일변수 함수일 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함수가 막 사인, 코사인, 합성 함수 막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있으면, 이거의 함수 값을, 그 근처에서의 함수 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할 텐데, 이때는 FA 값만 알면, 그냥 FA 값으로서 바로, 그냥 바로 근사 값을 x를 조금만 이동시키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리니어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계산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주죠. 그러면서 그게 근사하니까 별로 그 에러는 굉장히 작게 나타날 거고. 자, 이게 일변수 함수일 때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게 테일러 전개식인데, 이변수 함수일 때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이제 fx에 대한 부분, fy에 대한 부분, 이걸 같이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변 여기서 이게 변이이두 번째 항까지 고려하는 그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이변수 할 때는 여기에 파셜될 xx, fxy, 그다음에 fyy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두 배가 들어가는 이유는 fxy와 fyx가 이제 한 번씩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변수 함수는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다변수 함수 때 어떤가?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걸 벡터로 표현을 바꿔주면 f(x)는 이 볼드 A점, n차원 점에 대해서 요게 바로 뭐예요? 그레디언트하고 그 x마이너스 한 점하고의 저기 인너 프로덕트죠. 그러니까 인너 프로덕트 표시하고 요건 뭐예요? 요건 헤시안 행렬과 x마이너스 A 점한 점에서 요거의 앞에 뒤에 요런 모양이죠. 자, 이 모양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테일러 전개식에서, 이 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여기서 헤시안이 사용되죠. 그래서 테일러 정리는 다변수 함수 F가 FX0 근방에서 연속인 편도 함수를 가지면 적당한 T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 성립, FX0에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나이스하죠? 그래서 F가 점 X0의 근방에서 연속인 이게 편도 함수를 가지면 적당한 T가 존재해서 f(x)가 f(x0) 플러스 요게 일변수 함수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요건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이고, 요게 이제 쿼드라틱 어프록시메이션, 이게 편도 함수를 가질 경우에 이제 f가 1개 저기 퍼스트 오더, 그다음 여기 세컨 오더, 이런 식으로 그게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을 이제 플러스인 게 이거고요. 그래서 x=0의 근방에서 f의 선형 근사식의 표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여진다. 그레디언트와 한 점에서의 유닛 벡터 사이에 이제 인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쓴 거죠. 2차 근사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레디언트와 헤시안을 동시에 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지, 그레디언트와 헤시안을 배우는지는 알았죠? 이게 근사식을 구할 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다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 헤시안 한번 구해 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다변수 함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가 이제 그레디언트 헤시안을 가지고 있는, 즉 연속인 편도 함수를 가지는 그런 함수들이 얘들일 거예요. 교재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자, 그런 함수의 이제 그레디언트 헤시안 한번 직접 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주어진 코드를 못 구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즉 연속인 데리버티브들을 갖지 않는, continuously differentiable하지 않은 함수를 여러분들이 골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함수의 극대 극소,
도함수로 가죠. 그 전에 뭐 실습을 잠깐 해본다 그러면, 실습을 해본다 그러면, 여기 이게 편도함수야. 그레디언트에서 편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됐고, 그래서 시각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그 x축에 대한, 또 y축에 대한 어느 쪽으로의 그 기울기냐, 그것을 파셜 데리버티브 해주고, 편도함수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그냥 x에 대한 일개 편도함수, y에 대한 일개 편도함수, 그러면 바로 다른 건 상수로 고려하고 바로 구해준다 그러고, 이게 편도함수들은 이런 식으로 정의되고, 실제 구할 때는 여기 x에 대한 이게 편도함수, y에 대한 이게 편도함수, 또는 x에 대한 편도함수에다가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해서 이게 편도함수를 구하고, 이건 y에 대한 편도함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편도함수를 나중에 구하면 편도함수를 다 구할 수가 있고, 체인 룰들, 굉장히 중요한 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매개변수가 있을 때 또는 이변수일 때 이런 식의 편도함수들을 구하는 과정들, 그리고 방향 도함수 정의를 했고, 그레디언트와 헤시언을 정의해 줬죠. 방향 도함수, 그레디언트가 방향 도함수 구할 때 바로 구해질 수 있다는 거, 헤시언 행렬은 n변수 함수일 때 연결이 되는 거, 그레디언트하고 더프로덕트하고 유닛 벡터와 더프로덕트를 하면 방향 방향수를 그 유닛 벡터 방향으로에 구할 수 있고, 그리고 2차 근사식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제 함수의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극대값과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변수 함수인 경우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 로컬 맥시멈, 극대값, 여기에 로컬 맥시멈, 요거 로컬 미니멈, 여기 로컬 미니멈, 또 이런 경우에 여기 로컬 미니멈만 존재한, 그렇죠? 요래서 요때 뭐냐면 f of xy보다 요 끝점이 항상 크면 로컬 맥시멈, 극대값. 요점 근처에서 어떤 값보다도 요 f of xy, ab가 가장 작으면 이게 로컬 미니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점 근처에서. 그러면 그럼 우리가 요런 그 로컬 맥시멈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거는 임계점들을 찾으면 됩니다. 네, 베르마의 임계점 정리는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고 f가 편도함수가 존재한다면 극대 극소가 되는 점은 이식을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 즉, 그레디언트가 0이어야 된다. 파셜 데리버티브가 x축에도 0이고 y축에 대해서도 0이고 g축에 대해서 0이어야 된다. 그레디언트가 0이어야만 그레디언트가 이퀄 0이 되는 식을 만족하는 점들과 또는 이게 또는 그레디언트가 존재하지 않는 점들, 이제 그런 점들, 그리고 또 엔드 포인트,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최대 최소가 나오니까 먼저 극대 극소가 되려면 요 식을 만족해야 된다. 극대 극소가 되려면. 극대 극소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먼저 임계점들을,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임계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냐?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죠. 그래서 그거를 둘다 만족해야 되죠. 이퀄 0품은 x가 1이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야 이게 0, 둘다 0이 되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손으로 구하면 그렇게 구하면 되고, 이제 코드로는 함수를 정의해주고 그 함수의 f의 그레디언트, f.그레디언트 parenthesis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첫 번째 성분의 이퀄에 대해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x1에 대해서도 이퀄 0을 만족해야 되고, x2에 대해서 이퀄 0을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xy에 대해서 다 풀어라. 그럼 이건 x에 대해서, 이건 x, 이건 y에 대해서. 여기서 0, 1이라고 쓰는 건첫 번째 변수 x, 두 번째 변수 y. 첫 번째 변수, 그러니까 여기서 컴퓨터에서는, 파이썬에서는 그 1, 2, 3, 4가 첫 번째 컴포넌트가 0, 두 번째 컴포넌트가 1, 이렇게 배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1이 0가 x, 첫 번째 x1을, 1이 두 번째 거 y, x2를 의미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임계점이 나왔죠? 1, 마이너스 2점. 그 다음에 요거의 임계점을 크리티컬 포인트 구하라.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주고 그레디언트를 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가 각각 다, 파셜 데리버티브가 다 0인, 첫 번째 파셜 데리버티브, 두 번째 파셜 데리버티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몇 개가 나와요? 5개의 임계점이
있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죠. 그 인계점들. 그렇다고 인계점이, 그런 인계점들이 반드시 극대극소가 되는 건 아닌 예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극대극소가, 인계점이냐 극대극소가 안 되는 점. 요 경우에는 요렇게, 요 점에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는 요렇게, Y축으로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는 최소값을 갖는데 Y축으로는 최대값을 갖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 그래프로 보면 이게 최대값도 아니고 최대 극대 로컬 맥시멈도 아니고 로컬 미니멈도 아니죠. 이런 점을 새들 포인트, 한쪽으로는 이렇게, 한쪽으로는 저렇게, 이런 걸 새들 포인트라고 합니다. 2차 형식과 다변수함수의 극대극소.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러면 여기서 2차 형식이라는 개념을 다시 소개하게 되는데, 요 2차 형식의 양의 정보 등의 성질이 다변수함수의 극대극소를 푸는데 이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2차 형식을 잠깐 언급하려고 해요. 페르마 임계 정리, 임계점 정리에서 x 이코 a가 이제 그러니까 임계점이어야, 임계점이어야 f 오 a가 극소값 또는 극대값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먼저 편도함수들의 점 x 이코 a에서 모두 0이어야만 되고 그걸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 오 a가 극소값 또는 극대값에 대한 충분 조건을 얻으려면 임계점 x 이코 a에서 f 이계 편도함수들 로 구성된 헤시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x equal a의 근방에서 f의 2차 근사식은 두 변 2변수 함수일 때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n변수 함수일 때는 이렇게 더 간단하게 이렇게 명료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때 임계점 x equal a에서 함수 f의 극대극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결정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따라서 d를 x-a로 치환하고 그리고 헤시안 행렬 h를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이거 세컨 이제 헤시안 행렬 h를 이렇게 그 n by n 매트릭스로 이렇게 놓은 후 a 점에서의 그다음 2차 형식 d의 트랜스포즈 hd의 극대값 극소값 분석을 하면 이게 다 여기 일치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헤시안 행렬 h의 고유값이 모두 양수이면 그럼 모두가 포지티브 변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였다가 다 포지티브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이게 파샬. 그래서 이제 로컬 미니멈이 나오고 만약 아이겐 밸류들이 다 음수면 마이너스에서 쭉 올라가서 플러스로 이렇게 가니까 아니까 플러스에서 고유값이 모두 음수이면 고유값이 모두 음수이면 아래쪽이 열린 이런 포물만에 이제 가깝게 돼서 이제 극대값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유값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 헤시안 행렬의 고유값이 이 극대극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기 했습니다. 그래서 H의 고유값이 만약 H와 H가 모두 0이 아니고 서로 다른 부호이면 다른 부호면 쌍곡 포물몸에 가까워져서 그런 경우에 이제 안장점이 되는데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바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는 경우.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레디언트 헤시안을 구하라. 그레디언트 구하고 헤시안을 구하라. 그러면 그리고 이제 AB 점을 주면 그러면 L of X는 인너 프로덕트 여기 첫 번째 파트, 리니어 파트, 쿼드릭 폼 파트를 이렇게 정의해줘서 그래프를 그리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들을 구해줍니다. 자, 그래프에서 구해주고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했고 그레디언트로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극대극소 판정을 한다면 함수 f가 인계점 x2에서 연속인 이게 편도함수를 갖고 이 점에서 2차 형식을 Q of D equal D transpose HD라고 하면 Q가 양의 정보이면 F of A는 극소값이 되고 음의 정보이면 F의 극대값이 되고 음이 음의 정보이면 그 다음에 여기가 Q가 부정부보이면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것을 안장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N equal 2일 때 F가 2변수 함수일 때는 2변수 함수일 때는 H가 2x2 매트릭스이므로 이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 선행 주 소 행렬식이 여기에
첫 번, 델타1은 여기 F1은 1x1 행렬 엑스터멘트. 델타2는 여기 2x2 행렬 엑스터멘트. 그래서 FXX, FYY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FXY 곱하기 XYX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죠. 이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미적분학에서 학습하는 이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 판정법을 얻는다. 극대 극소 판정법은 함수 AB, 점 AB 근방에서 이변수 함수 F가 연속인 2개 편도 함수를 갖고 요게 크리티컬 AB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이제 한다면 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요 2개 편도 요 AB에 대한 요게 0보다 크면 바로 f(x)가 AB보다 크면 요렇고 요러면 그럼 f(ab)는 극소값이고 요렇고 요러면 f(ab)는 극대값이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극대값인지 극소값이 둘 다 아니다. 이게 음과 양이 섞여 있다. 이건 이제 이변수 함수일 때는 요런 식이 성립해서 극대극소에 대한 준걸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배웠던 건 요게 바로 뭐죠? 요게 바로 요 행렬의 행렬식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행렬식이죠. 요 헤시안 행렬.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것이 결국 헤시안 행렬. 네,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를 학습한 내용이란 것입니다. 자, 안장점까지 나왔어요. 다음 2차 형식의 양의 정보, 음의 정보, 부정보의 개념과 앞에서 배운 2차 형식의 개념과 다 일치하죠. 이때 인계점에서 헤시안의 선행 주세관 주 소행렬식 리딩 프리시플 마이너라고 하는데요. 델타 1, 델타 2, 델타 3 이렇게 3x3 행렬. 그리고 구유값의 부호만을 이용하여 이제 극대극소 판정법에 도달할 수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3변수 이상에 갖는 다변수 함수의 경우에도 인계점에서 헤시안의 주 선행 주 소행렬식 또는 고유값의 부호만을 이용하여 다변수 함수의 극대극소 판정법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n변수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한 점에서 연속인 2개 편도 함수를 갖고 요게 그레디언트가 0이다. 그 점에서 그러면 요게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니까요. 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임계점 x=a에서 헤시안 행렬을 생각할 수 있죠. 요 그 행렬에다가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이제 숫자로 된 행렬이 얻어지죠. 그러니까 이때 그거에 대해서 델타 1, 델타 2, 델타 n을 구할 수 있죠. 요것을 요 헤시안 행렬의 선행 주 소 행렬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렬의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들이죠. 그것이 모든 k에 대해서 다 0보다 크면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라서 f(a)는 그 점에서 극소값을 갖고 극소값. 그리고 k 이거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마이너스고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뀐다는 건 모두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것들을 순서대로 곱해갔다는 소리니까 이 경우에 바로 우리가 극대 부호 x 극대값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 리딩 프린시펄 요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드 선행 주 소행렬식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게 이 의미입니다. 아이겐밸류의 고유값들에 대해서 모든 i에 대해서 람다i가 0보다 크면 람다1, 람다2, 람다n, 또 델타1, 델타2, 델타 이게 다 0보다 크면 즉 모든 고유값이 양이면 f(a)는 극소값을 갖고 모든 그 1, 2, 3, 4 요에 대해서 람다 i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f(a)는 극대값을 갖는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양, 어떤 때는 음이면 이제 안장점이 생겨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3변수 함수 때 극값을 구하라 그러면 3변수 함수의 데리버티브를 다 구하고 이퀄 풀어요.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솔브해. 그러면 다음과 같이 답이 얻어지게 되죠. 그럼 각각의 이제 그러면 헤시안 행렬을 인계점과 헤시안을 구하면 인계점은 이거고 헤시안은 이거예요. 여기 그럼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 점에서의 이제 헤시안 행렬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인계점 여기에서의 행렬식은 요 행렬에다가 헤시안을 구해서 그 헤시안 행렬에다가 요걸 대입해 준 거죠. 그러면 그 점에서는 그 헤시안 행렬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 경우에 델타 1도 0보다 크고 델타 2도 0보다 크고 델타 3도 0보다 크니까 이 6으로 h1은 이제 양의 정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주기식이니까 이거는
이 단순히 0, 2, 파이 제로뿐만 아니라 K가 붙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같은 극소값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변수함수의 극대극소를 한번 찾아보면 해시한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행렬의 고유값을 찾아보면 133 이렇게 나오죠. 133 나왔던 소리는 이 고유 해시한 행렬의 그 점에서의 고유값이 다그 모두가 셋다 양수이므로 따라서 f(0,2,π,k)0는 f의 극소값이 된다. 그러니까 i값만 보고 아이겐볼류만 보고 해시한 행렬의 아이겐밸류만 보고 바로 극대극소를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계점에서 f의 해시하는 인계점 요점에서 해시하는 다음과 같이 대입하면 이렇게 구해지고 요 행렬의 고유값을 구해보면 3,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데 요 의미는 어떤 경우에는 포지티브고 네가티브가 섞여 있어서 이게 안장점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의 예라고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변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극값을 구하라 그러면 함수를 정의해주고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레디언트 이퀄 제로로 또그 x1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x 첫 번째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이제 다 솔브 해주면 그 다음에 해시안을 구하고 그 해시안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점을 대입해주면 그러면 아이겐밸류가 나오겠죠. 아이겐밸류가 나오고 그러고 해시안 행렬 그리고 f 해시안의 고유값이 모두 음이면 점점 감소한다는 소리니까 포지티브에서 모두이면 아래 뭐 고유값이 모두 음이면 아래쪽이 열린 포물선 모양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극대값을 8로 갖는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레디언트 구할 수 있고 해시안 구할 수 있는 건다 학습했죠. 그럼 다른 교재에서 찾은 다변수 함수의 인계점과 극값을 한번 구해보는 걸 쉐어하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주차 일자시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제 실습실은 이 파트 2에서 학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뭐에 대해서 학습했냐면 이변수 함수의 파셜 디리버티브를 정의했고 노테이션 이렇게 쓴다고 이해했고 와 f의 y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는 gy 또는 fy of xy 이렇게 사용해서 표현했고 구하는 방법은 이제 일변수 함수의 파셜 디리버티브 구하는 것과 똑같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랬죠. 방향도 함수 u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그레디언트를 이용하면 그레디언트하고 유닛 벡터 사이에 이그 도트 프로덕트 인너 프로덕트로 얻어질 수 있다는 거 방향도 함수는 거기까지 했죠. 자, 그리고 이변수 함수의 해시한 행렬은 다음과 같이 2차 행렬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파셜 데리버티브가 컨티뉴어스하면 이건 대칭 행렬이 되고 그리고 데일러 행렬과 2차 근사식은 테일러 정리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기 배워온 것을 노테이션을 지금 우리가 배운 2차 형식 노테이션 그레디언트 노테이션 그러니까 벡터로 표현되니까 해시한 메이트릭스 뭐 등등 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훨씬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이제 노테이션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편도함수를 가지면 요 2차 형식 그 쿼드라틱 인터폴레이션 또 어프록시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요 1차항과 2차항이 있는 상태로 이제 얻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페르마의 인계점 정리, 크리티컬 포인트 띠어렘은 만약에 이 극대극소가 되려면 그 점은 먼저 이식부터 만족해야 된다. 그레디언트가 0이어야 된다. 그 점. 그레디언트 2점을 대입하면 0이 되어야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변수 함수가 극대극소 판정법으로 여기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들이 다 0보다 크면 극소값이다. 등등 등으로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들, 프린시플 리딩 마이너들 갖고 준거를 만들어냈고 또
그것을 하고 나면 바로 이 행렬에 이제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것의 닮은 행렬이 주대각선 성분이 구유값인 그런 행렬이 되고 그 주대각선 성분의 구유값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람다이들의 이제 그 헬시안 행렬의 구유값을 구해갖고 구유값들이 퍼지 근이다 양이냐 또 근이다 음이냐 또는 음과 양이 섞여 있냐를 구분해서 극대값 극소값 안장점이란 답을 줄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편도함수 그레디언트 헬시안 행렬까지 학습을 했죠. 이 내용을 이제 실습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Q&A에서 질문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함수의 극대 극소. 자, 이변수 함수에서입니다. 우리가 2차 근사식까지 학습을 했죠. 이제 극대 극소 준 것까지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앞에 파트 1에서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에서 학습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쭉, 배운 모든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내용을 따라가면서 열린 문제들을 직접 해보고, 그리고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이란 무엇이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고, 지금 파트 2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레디언트의 디센트 메소드가 주는 방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주로 그런 내용들을 다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작은 행렬이 아니라 다큰 사이즈 행렬이에요. 큰 사이즈인데 데이터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든 행렬에 그큰 행렬에 싱귤라벨리티 컴포넌트이고. 그리고 변수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함수들은 변수가 1변수, 2변수가 아니라 3변수, 4변수, 5변수, 10변수 뭐 100개의 변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작은 슈퍼마켓, 편의점 하나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편의점 하나에 있는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 물건들의 개수 이런 것들이 다 200개가 넘죠.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효과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석하려고 해도 200차 행렬이 필요한 거예요. 변수가 200개 이상이 필요한 거란 소리죠. 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 손으로 풀수 없으니까 우리가 코딩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코드를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냐. 거기에 쓰는 수학인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고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고 싱귤라벨리티 컴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레디언트를 지금 처음 접했죠. 다음 시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그레디언트에 대한 이제 느낌을 더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데리버티브의 확장된 개념인데 그것이 어떻게 여기저기에서 사용되는지 오늘 이미 봤잖아요. 그것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구할 때도 사용됐었고 그것을 한번더 미분해서 헤시안 행렬들을 만들었고 헤시안 행렬들을 만들어서 그 고유값들이 이제 그 다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여러분이 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 다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는 손해를 최소화한다. 그러면 극대 극소를 알아야 되죠. 근데 거기에 고려될 사항이 여러 개죠. 일변수 함수가 이제 직원도 있죠. 또 원자재 값도 있죠. 그리고 또 고객들의 니드도 있죠. 이런 것들이 서로 이게 다 섞여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정해지고 그리고 또그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다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극대극소, 최대 최소를 다루는 문제를 써야 되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대신 이제 해주는 상황이 되려면 그 인공지능의 그 과정을 무엇이 해주냐. 그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이제 그런 걸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이제 이 저기 우리가 실습실에 와서 파트 2 실습실입니다. 극대, 극소, 최대, 최소. AB 근방의 모든 XY에 대해서 FX, AB, FXY가 성립하면 이제 FXY가 AB에서 극대가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극소값을 갖는 거죠. 극소값. 요런 식의 이변수함수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요점 근처에서 요점 근처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제 익스트림 저기 그리고 그 책을 만족하는 그 점이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떤 AB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려면 그 점에서 이 만약에 편도함수가 존재한다면 이식을 만족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편도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들, 나이스한 함수들을 갖고 이제 다루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편도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식을 만족하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일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거죠. 가변수함수 있고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점들, 즉 F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주어지면 임계점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요 그레디언트를 파셜 데리베이티브를 구하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그것들을 이루어진 그레디언트를 나열하고 그 그레디언트 각각의 그레디언트의 그 성분들이 다 이퀄 0이 되는 첫 번째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을 이퀄 0 되게 하는 그런 식을 설명하게 되죠. 이걸 이제 프린트 이제 그레디언트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요 그레디언트 프린트 그레디언트 하면 그레디언트가 바로 그려지겠죠. 프린트 그레디언트 하면 그레디언트가 뭔지 설명할 거고 그 그레디언트 그 이 그레디언트 요거 이퀄 0을 풀면 x 이퀄 1이 될 거고 요거 두 번째 식에 대해서 있고 두 번째 식에 이퀄 0으로 풀면 y 이퀄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요거 임계점을 다 구하라 그러면 그레디언트 구해서 솔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다 이퀄 0으로 풀어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답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네요. 그레디언트까지 한번 구해보면 그 모양을 한번 보면 어떤 식을 우리가 풀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레디언트를 구해라.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생겼니? 하고 솔브 해라.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첫 번째 컴포넌트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컴포넌트가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그렇죠? 요걸 풀면 근이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고 요걸 풀면 근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임계점을 다 구하라. 그럼 구하는 거지. 이 임계점을 구하는 게 이게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게 잘 설명 잘 이해가 안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뭐 저기 뉴메리컬하게 숫자로 구해달라 그러면 숫자를 구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유효 숫자를 몇 자리까지만 하라 그러면 몇 자리까지만으로 줄였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앞에서 배운 대로 명령을 여기다 조금씩 달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걸 단순화시키는 거는 그리고 숫자를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임계점이라고 해도 반드시 극대극소가 되는 것은 아닌 게 그 다변수 함수에도 여기도 임계점이거든요. 여기도 fxy도 0이고 첫 번째 성분도 파셜 데리버티브 위드 리스펙트 x도 0이고 파셜 데리버티브 위드 리스펙트 y도 0인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x축 중심으로는 로컬 미니멈이지만 y축 중심으로 로컬 맥시멈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돼서 그래서 뭐 축은 요걸 x축으로 본다면 x축 중심으로는 로컬 맥시멈 요건 y축으로 보면 y축 중심으로는 이 로컬 미니멈을 갖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함수 자체를 보면은 최소도 아니고 최대도 아니죠. 요걸 우리가 새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변수 함수일 때 우리가 페르바라스 정리에 의하면 n변수 함수일 때도 그 극대 또는 극소 또 최대 최소를 얘기하려면 먼저 임계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니까 임계점을 모두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파셜 드리버티브를 다 구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퀄 0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 f(x)의 근속 극소값 또는 극대값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을 얻으려면 이제 임계점에서 f of 의 이계 편도 함수로 구성된 헤시안 행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임계점까지는 구했잖아요. 임계점에서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이걸 하기 위해서
일변수 함수 때도 여러분이 이계편도 함수, 이계도 함수를 사용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계도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계편도 함수. 이변수 함수일 때도, 삼변수 함수일 때도, n변수 함수일 때도 극대극소를 생각하려면 이계편도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일 때 이계편도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그 당식의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쿼드라틱 어프록시메이션 2차 다 풀었으면 이게 굉장히 n변수가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만 n변수일 때도 예, 그레디언트와 헤시안을 쓰면 다음과 같이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계점 x equal 0 즉 그레디언트가 다 그 점에서 0이 되는 함수 그런 함수 f의 극대극소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요 부분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d를 x-a로 치환하고 그리고 헤시안 행렬 h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요 2차 형식 그러면 요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d 트랜스포즈 ht 이렇게 바뀌어지죠? 요 2차 형식 요거의 극대값 극소값 분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2차 형식 할 때 이게 극대값 극소값 분석할 때 2차 형식 뭐라고 그랬죠? 이게 결국 요 대응하는 요 행렬 여기서 헤시안 행렬이죠. 요 헤시안 행렬의 아이겐밸류들의 다 극대극소값이 달려있다 그러는 거죠.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전에 우리가 2차 형식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들을 여기서 활용할 건데 그러면 다변수 함수일 때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일계도 함수, 파셜 드리버트를 다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계점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에다가 한 번 더 파셜 드리버트를 구해서 이 헤시안 행렬을 만들고 그 각각의 인계점에서 그 헤시안 행렬의 고유값들을 찾아서 그래서 그것이 그 함수가 그 다변수 함수가 그 인계점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는지 또는 안장점을 갖는지 되는지 등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지금 이변수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뭐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 5변수 함수, 10변수 함수, 100변수 함수에서 다 마찬가지로 극대극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다변수 함수 때 극대극소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헤시안 행렬을 찾아서 그것의 고유값을 찾아서 그것들을 보고 그 점에서는, 그 인계점에서는 극대값이다 또는 극소값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이 헤시안 행렬의 고유값이 모두 양이면 다음과 같이 양이면 이렇게 위가 열린 포물면이 되므로 여기 극소값을 갖게 되고 헤시안 행렬의 고유값이 모두 음이라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본 거냐면은 2차 형식에서 본 거잖아요. 2차 형식에서 음이라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아래쪽이 열린 포물면에 가까움으로 여기서 극대값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다변수 함수 문제 이제 이것을 극대값, 극소값 찾는 게 같은 둘 다 다른 문제가 서로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극대값을 찾는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취해지면 그거의 극소값을 찾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바꿔서 이제 그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 경우 하나만 충분히 연구를 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 행렬에다가 이제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아이겐밸류 요 대응하는 헤시안 행렬이 마이너스 행렬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대값이 극소값으로 바뀌죠.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취해주면 거꾸로 뒤집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다시 이렇게 뒤집혀지면서 요 극대값을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f라는 함수의 이제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겐밸류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어차피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 새들 포인트가 이제 바로 저기 이변수 함수일 경우에는 이변수 함수일 경우에 아이겐밸류 람다1과 람다2가 모두 0은 아니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면 이렇게 쌍곡 포물면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안장점이 되니까 극대극소는 안 갔고 또 고유값 중에 하나가 0이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포물 기둥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극대 극소 이 안장점에서
F가 F가 임계점 X에서 연속인 2개 편도 함수를 갖고 이 점에서 F 2차 형식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면 요 Q의 요 2차 형식이 양의 정부 오면 즉 요 해시한 행렬의 아이겐 밸류들이다 파지티브면 그러면 극소 F of A는 그 점에서 극소 값을 갖고 Q가 음의 정부 오면 F of A는 요 X equal A 점에서 극대 값을 갖는다. 그리고 요 Q가 부정부이면 좀 해시한 행위를 알게 된 비율과 포지티브 네거티브 섞여 있으면 극대값도 아닌 극소값도 아닌 새들 포인트가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요 이변수 함수일 때는 해시한 행위가 이렇게 생기므로 요곳에 아이겐 밸류를 찾을 때는 바로 아이겐 밸류를 찾아라 할 필요 없이 요거 행렬의 주소대 저 선행 주소 행렬식 프린시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 즉 fxx와 요게 델타1이죠. 델타2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인 fxx 곱하기 fyy 마이너스 fxy의 제곱 요것이 둘다 0 이제 0보다 크면 그러면 아이겐벨 요 행렬의 아이겐벨가 둘다 0보다 큰다는 소리고 그럼 양의 정보라는 소리고 그러면 f는 그 점에서 요 극소값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요 디터미넌트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들이 첫 번째 아이겐 밸류는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전에 미적분학에서 이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를 배운 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옆에서 봤던 요 2차 형식의 요 행렬의 요 아이겐 밸류들에 대한 문제였다. 그것을 풀어 쓴 건데 이거보다 저게 훨씬 효과적이죠. 특히 이변수 함수 때는 이렇지만 이게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 5변수 함수로 갔을 때 이것이 디터미넌트인데 이 디터미넌트들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근데 위에 설명 방법으로 했다면 델타 1, 델타 2, 델타 3가 전부 다뭐 크다 작다 이걸로 바로 증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양의 정보다 음의 정보다 이런 아이겐벨들이 전부 다 어떻다는 이말 한마디로 다 풀었을 수 있으니까 훨씬 간단해지는 게알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건 이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어렸을 때 배운 내용들이 다 적용되고 그거에 이 행렬식 또는 아이겐밸류 이런 것들이 다 이용된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엄청난 진전을 이루신 겁니다. 인텔렉츄얼리.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n차원 공간을 볼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3변수 함수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3변수 함수면 이게 4차원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4차원 공간에서 여러분들 그림 그릴 수가 없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극값을 찾을 수가 있죠. 임계점을 모두 구할 수 있죠. 파셜 데리버티브들 구해서 솔브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임계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네요. 이게 삼각함수기 때문에 주기 함수니까. 그러면 그 각각의 점에서의 이제 해시안을 구할 수 있어요. 임계점이 A 0, 2, K, 파이 제로일 때또 하나는 임계점이 0, 2, K 플러스 1, 파이 점 0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할수 있죠. 그럼 이때 그럼 첫 번째 경우 이때 요 점에서 해시한 행렬은 여기 집어넣어주면 삼각함수니까 이렇게 2, 0, 1, 0, 3, 1, 1, 0, 2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이때 이거 리딩 프린시플 서브 프린시플 마이너를 구하면 2, 6, 9다 0보다 크죠. 그럼 이건 의미하는 바가 이게 아이겐벨가 다 0보다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양의 정보라는 소리죠. 양의 정보니까 그러면 요 값은 f의 고점에서 극소값이다. 요 점에서의 f의 값인 마이너스 3은 f의 극소값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소리고 실제 한번 그 해시한 행렬에서 구해보면 프린시플 마이너가 바로 2, 6, 3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입니다. 1, 2, 3, 요첫 번째 1 by 1 매트릭스, 2 by 2 매트릭스, 3 by 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그리고 해시한 행위 아이겐벨 한번 구해보면 아이겐벨가 바로 1, 3, 3다 포지티브로 나오죠. 그러니까 양의 정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요그 그래서 이제 고점은 에서는 F가 극소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에서 임계점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삼각함수니까 이게 임계점이 주기로 나타나니까 임계점이 이제 크게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점을 집어넣어주면 요런 상수값이 해시한 행렬이 만들어져요. 요 점에서 해시한 행렬은 이래요. 요 해시한 행렬의 이제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를 구해보면 0보다 컸다, 0보다 작았다, 0보다 작았다, 뭐 이렇게 변하죠. 즉, 이게 부정보라는 소리죠. 부정보, indefinite라는 소리죠. 이게 0보다 큰 때도 있고 0보다 작은 때도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새들 포인트, 그 점은 새들 포인트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제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를 요 행렬에 대해서 구해보면 2-6-9가 와야 되는데 요 행렬이 바뀌었나? 201 0-3 이거 뭐 바뀌었네요. 여기 10-, 이럴 때. 그럼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가 뭐 2-6-9. 여기서 오타가 빠진 거 고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3, 0, 2, 9에서 아이겐밸류 구해보면 아이겐밸류가 3, 1, 마이너스 3. 즉, 양인 아이겐밸류도 있고, 음인 아이겐밸류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x equal a에서 f의 안장점이 되니까,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진 않는다. 그런 겁니다. 또, 이변삼수가 이렇게 했을 때 극값을 구하라. 실습실에서 실습을 해보면, 이 극값을 구하라 그러면 임계점을 구하고, 헤시안 행렬을 구하고, 그 값에서의 이제 리딩 프린시플 소매틱스를 구하고 해서 이제 구해보면 아이겐밸류가 -3과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장점이라는 소리죠. 아이겐밸류가 바뀌니까 극대극소는 아니라는 소리죠. 선행 주소에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의 부호가 음으로 시작해서 음과 양이 순서대로 교차되므로 -2, -2점에서의 f의 해시한 행렬의 구입값이 모두 음이라는 의미고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열린 포물면이 돼서 극대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모두 아이겐밸류가 모두 마이너스니까 모두 마이너스니까 아이겐밸류가 모두 마이너스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최대 극대값 아래로 열린 포물면 즉 위로 볼록 있는 경우가 되니까 극대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쓸 때는 F는 -2-점에서 극대값 8을 갖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파트 2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